맞아요, 맞아요. 그래요, 그래요.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아니 근데 생방 중에 드라마가 NG가 나면 어떻게 해요? 아니, 그냥 나가는 거예요. 그냥 나가는 거예요? 그냥 나가는 거예요. 끝 끊을 수가 이제 방송 끊을 수가 없죠. 그럼? 그런 게 없어요. 아, 그냥 대사 못하면 못하는 대로?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으면 조연출이 이제 대본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. 그게 처음 맥혀서 안 될 것 같으면 불러주는 거예요. 그러면 옛날에 모니터가 적으니까 지금부터 밑에서 취기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모니터가 이제 프롬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또 자기 대사하고 안 맞거든. 그러는데 웨슬 딱 닦는데 그거 아니라고 손진하게 다 나가는 거예요. 문제는 뭐냐. 그 생방송에는 강박관념, 그다음에 카메라가 크로스업처럼 이렇게 들어야 된다. 지금 저 기가 아주 멋져서 다 크로스업처럼 얘는 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. 아, 지금은 이제 저 멀리서도 등으로 당기지만 않는다. 카메라가 들어와야 돼. 뮤직비디오 보니까. 이거 렌즈가 여기 들어온 게 이렇게. 그래서 카메라의 이제 원조들이 밀고 지가 타면서 이렇게 돌리고 한다고. 그러면 전반 마지막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. 돌아가니까. 주로 어디서 실수하냐면 본인이 간직한 소품들 또는 이제 등태장을 문들 이런 거 다 체크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전화기 사건이. 전화가 왔는데 가보니까 전화기 없는 거야. 안 챙겼어. 예, 그런 대사님께 맨손 아 여보시오. 예. 아 여보시오. 예. 아 맨손이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지금만 더 휴대폰 연습이 얼마나 돼? 여보세요. 네, 최선 입진해 주세요. 이게 더 이상하지. 차라리 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. 아니죠. 빨리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, 저 전화기가 안 보여. 이거는 이상하지. 다 노출이 되게 돼. 이건 이상하죠. 상방송에. 네. 카메라 약속도 찍어야 되니까. 아, 신부 선생님은 좀 아찔했던 좀 경험 같은 거 없으십니까? 뭘 안 챙기셨다는 나는 여기를 생방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. 아. 내가 늦게 좀 시작했거든요. 약간 세대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. 이게 출발했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.